무덤 위에 연 꽃. 하늘은 보름달을 단정시켜 사방을 마름질하네. 땅에서는 명호를 솟구쳐서 하룻밤에 열었다지. 놀라운 솜씨로 만개의 불상을 세니 참된 모습을 두루 삼재에 펴리. 사방으로 마름지는 것은 불상인가요? 중령의 동쪽 바위벽에 새긴 사방 열애를 이루는 것이지. 땅의 이름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있잖아. 경도왕 시절 백률사에 놀러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파보니 큰 돌의 사방에 부처님이 새겨져 있음을 알게 된 것 같다. 삼재라 하면 하늘과 땅과 그리고 사람을 말합니까? 그럼 바로 그거야. 아주 잘 알고 있구만. 만물을 새겨 비단으로 덮은 산에서 독경을 한 그 경전은 무엇입니까? 연경이라 하면 법화경을 말하지. 향화의 향은 여기서 연꽃 향으로 보아야겠지. 그 사연은 이러했다. 중령 동쪽에 우뚝 솟은 높은 산이 있었다. 진평왕 9년 587년 문득 사면이 한 길이나 되는 큰 바위가 나타났다. 돌에는 사방 열의 불상이 새겨졌으며 마치 붉은 비단으로 싸서 하늘에서 산 꼭대기로 떨어진 것 같아. 왕은 행차하여 삼가 절을 하고 바위 옆에다가 절을 세우고 대승사라. 연경을 외우는 승려를 청하여 주지로 삼아서 돌을 깨끗이 갈닦고 향이 끊이지 않도록 하였다. 이 산을 역덕산 또는 사불산이라 부른다. 주제가 죽어 장사를 지낸 뒤 무덤 위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났다. 경도왕 시절 왕이 백률사로 가는 길에 금강산 아래 땅속에서 연불하는 소리가 간간히 들린다. 지금 들리는 소리는 땅속에서 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무슨 독경 소리와 같죠? 그럼 땅을 본 적 큰 돌이 내면에 사방불이 새겨져 있었다. 이리하여 그곳에 절을 세웠으니 굴불사라 하였으며 흔히 굴석사라 하였다. 경도원 또 당나라 대종이 불교를 숭상한다는 말을 들었다. 조각가에게 명하여 오색 빛깔의 담요를 만들고 그 침단목을 조각해서 명주와 아름다운 옥으로 꾸며 높이가 한길 남짓 되는 인조 가산을 만들어 담요 위에 수를 두었다. 가산에는 우뚝 솟은 바위와 괴이한 돌과 물이 솟는 구멍이 있어서 구역이 나뉘었고 각 구역 안에는 노래하고 춤추고 노는 모습과 여러 나라 삼촌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산들바람이 불어오면 벌나비가 나풀 거리고 제비와 참새가 얼핏 보아서는 진짜와 구별하지 못할 정도 한가운데 만 개의 부처를 모셨는데 그것은 큰 것은 넓이가 한 치라 넘고 작은 것은 팔뿐이고 그 머리는 어떤 것은 큰 비장만도 하고 어떤 것은 콩 반 쪼가리는 꼬불꼬불한 성토와 흰 털과 눈썹과 눈이 또렷하여 서로 알맞게 갖추어져 있으니 단지 비슷하게 표현할 수는 있어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산을 만불산이라고 했다. 바람이 불어 댕그렁 종이 울리면 둘러서 있던 승려들이 모두 엎드려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했다. 은은하게 연보라는 소리가 나는 듯하니 그 까닭은 종과 관련이 있었다. 이것을 비록 만불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만불상이 완성되자 사신을 보내 당나라에 바친 당나라 대종은 그 만불산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말했다. 신라의 솜씨는 하늘이 낸 것이 사람이 낼 것이 아니구나. 응? 이에 구광선 부채를 바위 사이에 두고 불광이라고 했다. 4월 초파일에 두 거리의 승려에게 명령하여 안에 도량에서 만불산을 예불하게 하고 삼장불공에게 명령하여 일부 진전을 천번을 외워 기리게 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가 그 신의함에 탐복했다. 영혼이 깃든 산의 나비뿐이랴 꽃을 피우리니 열매 또한 맺으리라.